오. 오. 태권도 무대가 있었어. 태권도 무대가. 태권도 무대가 있었어. 태권도 무대. 1918년 그 북한 함경북도 쪽 시골에 태어나요. 네. 태어났는데 조금 성장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요. 유학인데 일본에서 되게 독특한 무술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무술이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가라데 쪼부. 가라데. 그렇죠, 그렇죠. 가라데, 가라데. 이걸 본 거예요. 그럼 일본의 가라데처럼 우리 전통 고유의 무술 무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지, 그렇지. 라고 이때부터 굉장히 고민하고 실제로 만드는 연습을 해요. 그러다 언제 이게 꽃을 피우냐면 광복되고 나서 6.25전이 끝나고 나서 이 최원희 씨가 사단장을 맡습니다. 제주에 있는 29사단 사단장이 되는데 그 29사단 마크 아까 보셨어요? 2가 남북이 분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은 이게 구자잖아요, 구자. 그래서 이 주먹 구자를 딱 집어넣어서 29사단. 아. 이걸 한번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군인 행사가 열려요. 네. 여기서 이 최용희와 그 국군 장병들이 이제까지 연마했던 그 당수를 딱 보여줬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야, 저게 바로 옛날부터 내렸던 그 택견이에요, 택견. 택견. 이러고 얘기하는데, 전 군대에 이거 가르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대중화 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설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술, 교본. 그렇죠. 교본이 있어야 되죠. 책이 있어야 되죠. 마치 백석 시인이 초판 시집 사슴을 발행하듯 최용희 장군이 태권도의 기본 자세들이 담긴 책 태권도 교본을 이때 펴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자꾸 뭘 많이 가져왔나요? 여기가 어딥니까? 이만감 아니... 깜짝이다. 이만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1959년에 만들어진 이 초판본. 진짜? 이번엔 진짜 초판본이에요? 아이도 아니면 갑자겠지. 아. 초판본입니다. 왔다. 초판본입니다. 왔다. 진보입니다. 초판본이네. 진보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태권도 교본 최홍이 저. 이게 보시면은 우와 진짜 야 이제 국장님 장군님 사진이 자 야 저기 이게 저 장면 군 시절 있었던 거 뭐 태권도 교본 격파 지금의 그 자세가 여기 예. 나오네요 예. 그리고 여기 설명까지 다 이렇게 잘 돼 있고요 그러네요 사진으로 봤지만. 이 당시에 책에 반드시 써 있는 건데요. 우리의 맹세가 책에 써 있어요. 우리의 맹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시자. 어머,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라고. 어머, 근데 왜 거기 근데 왜 북한으로 갔지? 공산당 쳐부시자 그랬는데 왜 북한으로 갔지? 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억눌렸던 어떤 그 민주화의 바람이 막 차고 올라오는 아, 혼란스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그런데 그 선거는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권력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4월 19일 전국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자유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저는 궁금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거든요. 이 최홍희 장군도 이게 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어느 날 아주 젊은 후배 군인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군인들이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발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 보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군인들은 왜 늘 그 생각일까? 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그때 식사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 어린 후배 군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마 박정희? 정답. 아~ 박정희였어요. 와. 자 어쨌건 결국 5.16 군사정변을 박정희 소장이 주도해서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학을 계승할 것을 파약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홍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군대는 서열문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투스타가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뭔데? 왜 우리는 비주류야? 왜 너 뒷방신세지? 이러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군들, 젊은 군인들은 이제까지 정말 그 나이 먹고 정말 부정과 부패에 이 쩌들어 있는 이 군인 선배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정품운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특히 북에서 내려왔던 그 출신들의 어떤 군인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알래스카 대 토벌 작전. 이런 작전명을 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장성들이 다 날아갑니다. 와. 그리고 이 최홍희 장군도 결국 예편되는. 야. 아니 이제 군인이 예편되면 뭘 하겠습니까? 일단 뭐 전관 예우 차원에서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뭐 이 무직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쁜 선후배 관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대사로 보내요. 박정희 소장이. 예우를 갖췄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로 간 거지. 이제 뭐 조선시대를 보면은 나이스한 유배 간 거예요. 그냥 쉬세요. 네, 이런 거지.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김에 뭐 할까? 태권도의 국제화를 위해 가지고 정말 정식 국제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966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국제 태권도 연맹, 그러니까 IT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이라고 만들어요. 초기 가입국은 뭐 미국 서독 등을 포함해서 9개국이었는데 최홍희 전 장군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구나. ITF에 들어와라, ITF 들어와라. 그래서 1966년도에 불과 9개국으로 시작한 ITF 회원국이 바로 다음에 1967년도에는 무려 40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어납니다. 와. 많이 그러네. 그런데 박정희가 이것마저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길은 누가 닦았습니까? 최홍희 장군이 다 닦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각국에 보내는 태권도 사범을 자기 사람들로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최홍희 장군이 이제 요즘 말로는 참 그 옮기기 힘든 말까지 하거든요. 길 닦아놓으니까 뭐가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방해하는 박정희 세력을 싸잡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결국 독재 체제가 견고해질수록 최홍희 장군이 예 뭐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로 망명을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라고 해요. 캐나다 있지 말고 귀국하라고. 뭐 하는 거냐고 거기서. 그랬더니 물론 이건 설인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국에 남아 있는 아들을 거론을 했어요. 뭐라고? 아,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을 한 거죠. 예, 안 들어오면 아, 한국에 있는 아들 점점점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와야지 뭐. 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뭘 했냐면 확실한 최홍희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최홍희 전 장군이 만든 게 IT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이잖아요. 아,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예.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요. 오. WTF라고. 아, WTF?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WTF의 초대 총재를 누구를 앉히냐면 같은 군 출신의 김운용. 아. 그 전 IOC 위원을
앉혀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용희 장군의 주장은 박정희의 태권도 죽이기 말살 정책이다라는 건데 최용희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박정희가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졸렬하게 최용희란 한계 자연인의 활동을 막기 위해 민족의 수치를 자아내는 민족의 역적 박정희를 하루속히 아름다운 우리 강사에서 몰아내는데 다 같이 힘씁시다. 박정희와의 불화는 남북 태권도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태권도가 종교, 인종을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상까지도 뛰어넘는다. 라고 외친 최용희. 그가 태권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발을 들입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아, 저게 적은 내 친구구나. 그러네, 정말. 맞는 말이다. 최용희 개인이 국가인, 소위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까지 맞선다는 것은 심에 붙인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내가 막 정통성 있는 그 태권도가 서장된다. 아. 이대로 뒀다가 그래서 북한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태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심 있냐? 당시 김일성이가 관심 있다. 시범단 만들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15명의 시범단을 가지고 북한으로. 아, 시범단 데리고. 이게요,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1987년 5월에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 금메달 9개,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따고 종합순위 1위를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은 참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해를. 태권도 전쟁이구나. 아. 이때부터 한국의 WTF, 세계태권도연맹은 한국주도연맹으로 또 최용희 장군의 ITF 국제태권도연맹은 북한주도연맹으로 갈라져서 나가게 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김일성 대신 김정일이 이제 탁 나오죠. 그래서 태권도 종주국은 우리다, 북한이다. 그러겠지, 전통성 논쟁을 하겠지 또. 네, 그래서 김정일이가 아파트 한두 개 멋져도 우리는 한두 채가 아니다. 큰 한두 개 멋지어도 태권도 전당 만들라. 그래서 만경대교의 청춘거리에 문자 그대로 태권도 전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긴가요? 야, 엄청 크다. 김일성이하고 최용희가 만났던 시점이 김일성이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아. 김일성이 생일날에 그 최용희가 집필한 그 태권도 백화사전이라는 책을 김일성이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김일성이 당 간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태권도가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자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좋다. 이거를 전임이나 해라. 그때부터 그 전임이나 했는데 최용희가 그때 그 말을 듣고 태권도가 이제는 북한에도 이렇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엄청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비슷하다. 근데 이거 몸에를 몸이 기억해요.